혹시 팬게 조폐라는 말 아세요? 조폐? 네. 요즘 문찐을 많이 써요. 뭐? 그게 뭔데요? 우리 지금 문찐 된 거네. 네. 문찐 된 거네.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무식만 나오니까 저희 쪽으로 내주셔야 좀 잘할 수 있어. 어디야? 해봐. 아나 이거 어제 지원이 남친. 지원이 남친. 이 중에 뭐냐? 모르나 보라. 모르나 보라. 우리가 더 많이 할 거야. 연애 플레이리스트 남주죠. 응. 맞아요. 되게 많이 보던데. 맞아. 재밌어요? 대리 남주. 맞아. 설렘 설렘. 그러면 TV에 나오는 남주들보다 더 좋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문진의 첫. 뭐야? 아니야. 들어오세요. 뭐가 되죠? 운명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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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 모르는데요? 문과예요. 맞아요. 맞아요. 뭐가? 뭐가? 문화 진짜? 그게 뭔데요? 문화 찐따가 뭐야? 요즘 문찐을 많이 써요, 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요? 요즘 유행을 잘 모르는. 애들. 그럼 우리 지금 문찐 된 거네. 네, 네. 문찐 된 거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저 뭐야? 문찐 안 당하려면 열심히 써. 하나, 둘, 셋. 아, 힌트, 네, 힌트. 잠깐만, 너무 빨라. 힌트. 너무 빨라. 이거 심심할 때. 어? 페이스북에 많이 뜨는 거예요. 아! 오! 맞아요. 오! 맞아요. 오! 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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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추론능력 장난 아니야. 우리가 추론능력은 있었어. 왜냐면 필리핀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히 프로. 되게 바로 직전이었어. 만나서 이거 왜 써요 근데? 하도 심심하니까 이제 친구들 아무나 만나자고 댓글 달면 만나자. 아 진짜요? 그러면 그냥 바로 번개? 네. 특이하다. 페북에다 그걸 게시하는구나. 또 내봐요. 뭐 있어요? 저희 에바 참치도 알아요. 에바 참치 이거 안 써. 안 써요? 에바 참치 꽁치 막 이런다면서요. 아 이거 쓰이 있었어. 아 이런 거 쓰이잖아. 우리는 에바 싸봤는데. 에바 싸바다 이렇게. 싸바다 이렇게. 에바 싸바 몰라. 아니 너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 아니 혹시. 아 그러면은 조폐라는 말 아세요? 조폐? 네. 조폐. 조폐? 조폐. 조폐라고. 조폐. 이거 조폐. 이거를 요즘 10대들이 매일 올려요. 이렇게 지읒지읒 올려요. 잠깐만. 할 수 있어. 우리 문진 아니야. 팬이랑 이런 거 아니지? 가려주면 다 좋으면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 뭐래? 아 비슷해 비슷해 언니 비슷해. 좋아요를 누르면 페메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페메라고. 왜? 그러니까 게시글을 누가 좋아요가 좋아요. 그것도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만나보면 진짜. 잠깐만 좋아요를 누가 눌러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줘. 네, 네, 네. 네.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심심해서. 아 약간 이런 거네. 우리 진짜 버디 때 전쪽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아 전쪽 같은 거. 약간 공룡 모드 봤어. 공룡 모드 봤어. 살아있는 탑. 또 뭐 있어요? 어, 또 좋. 좋탐. 좋탐. 야 탐은 타임라인이야.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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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맞아요? 그런 걸 왜? 열심히 심심하시잖아요. 그런 걸 왜? 이걸로 인맥을 늘려요. 약간 여행처럼 반종이네 다. 아 이거 진짜 반종이지. 아 근데 오히려 요즘엔 이걸 안 올리면 반종이 돼요. 아, 안 올리면 운진이야? 그럼 운진이야? 그럼 운진이야? 그러니까 이게 20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인맥 다이어트라는데 이런 데서 늘린 애들을 다 이제 인맥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야. 인맥을 과시해야 되니까. 확인하고 막 맞아. 일부러 그 매크로 같이 돌리고 맞아. 우리도 관종이야. 과시는 20대를 무시하지 마라. 과시는 20대를 무시하지 마라. 요즘 인고딩들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근데 안 불편해요? 치마가 짧으면은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어떻게 그랬어? 등교 할 때도 이렇게 화장. 우리 때는 토마토 선크림은 에뛰드 디어달링. 아직도 반과 후에는 뭐하고 놀아요? 네, 뭐 불러요? 나만도